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중국에서도 그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어떤 산업 분야라고 하면 반도체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 홍일표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최근 이제 수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전체 수출의 한 20% 이상을 달성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에 있어서도 또한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의 수입액, 중국의 수입액이 한 100조 정도에 달할 정도로 최다 수입 품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유 수입보다 더 많은 반도체 수입을 하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께서도 지난 4월에 반도체는 인체의 심장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 달성을 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반도체 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중국의 반도체 기업은 금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진입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커다란 판도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강력한 경쟁자가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반도체 소재나 부품, 장비 산업의 중요한 협력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한국 양국 반도체 업계 간의 건전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부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탑을 유지하고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먼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현재뿐만 아니고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서 인공지능, IoT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차세대 반도체의 설계 그리고 제조기술 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서 자동차, 바이오 등 주요 업종별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대기업의 반도체 생산 라인을 활용해서 중소, 중견기업 제품의 성능평가를 진행하는 등 우리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중국 반도체 산업 현황과 전망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차이나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고 다가오는 주말부터 즐거운 추석 명절이 있는데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